안녕하십니까, 도깨비입니다. 오늘은 너무 더워서 그냥 바이크를 타고 계곡에 가서 몸 좀 담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도 시골은 좋습니다. 아, 자, 출발. 자, 이렇게 시원한 계곡으로 출발을 합니다. 라이커로 30분 정도 가면 있는 그 시원하고 멋진 계곡입니다. 자, 지금은 어필 도입 구간이고요. 이쪽은 제가 자동차로도 자주 오고 바이크로 자주 와서 어필 다운힐을 즐기는 곳인데요. 경치도 좋고 그 다음에 도로 노면도 이 정도면 괜찮아서 자주 놀러 오는 곳입니다. 자, 시골 살면 좋은 점, 바이크 타고 가까운 곳 마실 나갈 때는 복장에 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냉장고 바지 하나 딱 걸쳐 입고 토시 하나 끼고 크록스 슬리퍼 하나 끼고 가면 딱입니다. 이쪽은 또 가을에 오시면은 단풍이 기가 막힌 곳인데, 자, 이제 거의 다 도착해 갑니다. 여러분도 가서 재미있게 함께 놀아보시죠. 자, 도착했습니다. 나만의 비밀 공간. 아, 아무도 없죠. 오늘 역사 물놀이 좀 하고 재미있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계곡 좀 둘러볼까요? 이야, 짠짠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혼자 와서 이렇게 즐기기도 좋고요. 이렇게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여있는 물들이 있으니까 깨끗하니까 이런 데서 놀면 되고. 아, 이쪽은 또 넓은 삼계탕이 하나 더 있네. 이렇게. 아, 좋다. 아,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놀았네요. 재밌게 잘 놀았으니까. 자, 보십시오. 원초적으로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벗어놓고 원초적으로 놀 수 있는 이런 자연이 있는, 아, 시골 생활. 제 바이크 잘 있네. 아, 이제 옷을 갈아입고 땀도 식혔으니 또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리구. 남부지방의 장마가 한 7-8일 동안 지속되다가 모처럼 이렇게 잠시 장마가 소강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바이크를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멋진 풍경도 보면서 물놀이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장마철 여러분들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도끼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